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계획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더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 안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예, 그러면, 예, 한 번 더 해달라는 기자분들 요청이 있어서요. 구호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계획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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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지금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 돌입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구호를 할 테니까 기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걱정에 휩싸인 우리 국민은 도대체 국가가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여당 정치인들은 연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이 검증되어 바다에 희석되면 영향이 미미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IAEA 최종 보고서도 한국 시찰단의 시찰 결과 보고서도 아직 제출된 적이 없는데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핵오염수 투기라는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놓고 도쿄전력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앵무새가 된 꼴입니다. 핵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고 있고 일본 시민사회들도 알고 있고 환태평양 국가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똑같은 이유로 사고 규모를 키운 전례가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노심 냉각을 위해 바닷물 주입을 서둘러야 했지만 돈 몇 푼 아끼려다 수습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세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놀부심 구호가 이 모든 사달의 근원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배출 시기를 더 늦추고 충분히 보관한 후에 방류 시점을 정하면 삼중수소가 자연계에 접촉하는 기간과 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2020년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상에 보관하는 것이 해양 생태계를 위해 더 나은 방법임을 일본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우리 정부가 장단 맞추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 앵무새 같은 우리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일본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원전투쟁당은 지난 토요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귀국했습니다. 일본 내 어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야당 의원들은 정의당의 일본 방문이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핵오염수를 보관할 대체 부지도 있고 원전 폐로를 위해 마련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저장고 증설과 지하 보관이라는 대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내 원자력 규정상의 위반 소지, 도쿄전력의 내규 위반, 관계자의 이해 없이 해양 방류를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일본 국민들과의 합의사항 위반 등 각종 절차적 문제들도 일본 사회 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일본 여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정부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단식 농성은 그 여론을 모아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면 정의당이 확성기가 되어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 울려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청문회, 국제재판소 제소 등 실질적인 저지운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일본 원전 투쟁단이 이끌어낸 국제연대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한일 진보정당 시민사회의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할 것입니다. 전국의 정의당 지역위원회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 제정,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방안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의 핵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부터 전 당원까지 우리 정의당이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단식 농성을 돌입합니다. 우리 국민 84%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 최선두에 서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의당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 연대 또 투쟁단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고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국제적인 네트워킹 또 일본과 한국 또 전 세계적으로 연대의 목소리를 끌어올리는 큰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정말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와 일본 기업만의 검증으로 제3자 없는 제3자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데다 시기를 딱딱 맞춘 듯 투기를 위한 방류 터널까지 어제 완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뒤 없는 직무유기 속에 전 세계 시민의 생명 안전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집권여당, 정부 여당의 오염수급 정치입니다. 총리부터 당대표까지 나서서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84%의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은 죄다 이권 카르텔로 낙인 찍고 수사했던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과 야당도 괴담 카르텔이라 낙인을 찍을 것입니까? 아니면 일일이 검열해서 수사라도 할 예정입니까?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횟집 투어는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으로 우리 농민들 속을 뒤집어 놓은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핵 오염수로 어딘들 밥줄 다 끊어놓고 생선 많이 먹기 캠페인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과 야당 입을 틀어막고 어민들 생계는 절벽으로 내모는 정부 여당의 이 오염수급 정치를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던진 정치적 책임을 정당이 받아안고 일본 정부의 해오염수 투기를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의 당대표로서 또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진 야당의 대표로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투기 방침을 철회하고 태평양 국가를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정의당은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 외치고 다음 기자회견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투기 계획 중단하라! 생명 안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예,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언 이어지겠습니다. 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 단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시민들의 건강 주권, 국가의 해양 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돈 몇 푼 아끼려고 방사성 오염수를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바다에 무단 투기하겠다는데 반대는커녕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 입장만 대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정부가 포기한 시민들의 건강권, 어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1원전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만난 일본의 국회의원도 방사능 전문가들도 육상 장기 보관이라는 대안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민들, 시민단체들도 2015년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방류조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방류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태평양 연안권에 있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오염수 무단 투기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국가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정부만 사실도 아닌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IAEA의 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 우려와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에 근본에는 정부와 여당의 답정여식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묵인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일본 방문과 오늘 이정미 대표의 농성을 시작으로 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국내 시민뿐만 아니라 희대의 오염수 무단 투기를 반대하는 일본의 시민들과 정치권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들과 국제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국민들의 건강주권,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주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정의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당시 농선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나와 계신데요.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여론들을 모으고 가장 힘있게 함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농성장에 들어가는 곳이 위치한 서울시의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의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무단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정미 당대표의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합니다. 정의당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방일 투쟁단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어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10개 단체가 도쿄전력과 교섭을 하면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에 대해 5가지 중대한 위반을 근거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가지 중대한 위반은 첫째, 국제법 위반,
둘째, 일본의 국내 법령 위반. 셋째,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도쿄전력의 문서 확약 위반. 넷째, 도쿄전력의 오염수에 대한 운영 방침 위반. 다섯째,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실시 계획 위반 사안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질문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도 확인하지 않고 IAEA가 안전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오염수에 방사능 총핵종과 총량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도쿄전력은 아직 측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측정도 되지 않는 그 물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정의당은 한일의 정치권과 한일의 시민사회 공동대응 추진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초국가적, 초당적, 범사회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에 방류를 앞두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당적 실천과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두 가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앞으로 주시고요. 예.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계획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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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안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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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지금부터 기자회견 이후 바로 지금부터 방류 계획 철회 시까지 방류를 저지할 때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무기한 당신 농성이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부터 당신 농성 방류 계획 철회 시까지 방류를 저지할 때까지 단식 농성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네네네.